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제가 골랐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5장 27절에서 37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편 127편에 보면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공들이면 안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 안 들여서 다 인생이 무너졌죠? 그런 사람 많죠. 공들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무너진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다 성공했나요? 공들인 사람들은 다 그게 성공하던가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들였다고 모든 일이 다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아예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공이 삽니다. 우리의 노력이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 세상 모든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지난 엊그제, 그제 주체사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겁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도 잘 살려고 하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립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지전능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도 아무 문제 없죠. 문제 없이 살 수 있죠. 공만 들이면 탑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이 무지무능이라는 것이 공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데 공을 세웠다고 삶이 세워지나요? 힘만 들였다고 시간만 들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주체사상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몰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유 중에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아톰, 마중가젯, 슈퍼맨 뭐 이런 식의 영화들이 나오거나 텔레비전이 나오면 다음날 골목에 아이들이 모가지에다가 버저기 묶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마중가젯, 슈퍼맨 뭐 이런 식의 나오죠. 버저기 둘러쓰고 다니죠. 여러분 그럴 때 애들이 실제적으로 위험합니다. 애들은 그거 묶으면 날 수 있는 줄을 착각하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 저희 수행교회 초창기 때 청년 조카아이가
세 살이었는데 그 뭘 보고 버저기 먹고 뛰었습니다. 3층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뛰었습니다. 아, 다행히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에게 걸려서 다치질 않았습니다. 애가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냥 다치지 않고 그냥 기절만 했는데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한 말이 왜 날 안 날지 그러고 깨어났답니다. 코미디입니다. 아,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어떤 금언처럼 신조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건방진 말입니까? 유능하다는 말까지는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나폴레옹 살던 궁전 구경 가봤습니다. 사방에 그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부릅니다.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 양반 모가지에다 버저기 묶고 다녔더군요. 제가 만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래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또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고 자기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건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공들여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돈 벌 때 돈 벌어야죠. 일할 때 일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떨어지길 바라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 축복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겸손함, 그런 애절함, 간절함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얘기. 쌍둥이인데 야곱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 첫째가 되든 둘째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 해도 똑같이 받는데 또 아들이고 딸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자격. 예,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축복이 장자에게로.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야곱은 같이 뱃속에 있었는데 얼마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중요한 아버지가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주는 장자권을 놓쳤습니다. 늘 그 야곱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장자권 자기 받지 못했다는 거. 제가 자기가 차별하는 거. 왜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나 살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디를 가서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야곱은 본래 집에 있기 좋아하고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썼을까요? 배고팠을 수 없겠죠. 이제 에서가 오면 이럴 거야. 이러면 내가 이걸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먹으려고 썼었는데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 쓴 걸 보고 야, 그거 나도 좀 줘. 그랬더니 그냥 줄 수 있는 건데요. 야곱은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에서 하는 말 좀 보세요. 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예, 바꾸자. 그리고 헐떡 넘겨줬습니다. 이게 에서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은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섭섭해서 쓰신 마음입니다. 너 난 무시했어. 너 나 우습게 여겼어. 내 축복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재능이 좀 있다고, 사냥 좀 잘한다고, 너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섭섭한 마음이 비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아무나 다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복 없는 사람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의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듯이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잡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행함이 낄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높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공을 들여서 성실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축복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복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부리지 않고, 수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이제 뭐 설교할 때 했던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점심을 식당에서 대접 안 하고 가정에서 주로 대접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제가 목사님 점심 대접하는데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때 목사가 뭐 좋아한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칼국수 좋아한다는 말 잘못했다가 평생 칼국수 먹고 삽니다. 우리 아내가 그냥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 워낙 다 잘 먹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상을 차렸는데 그날 특별히 제 입에 참 맞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먹었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계속 다른 집을 신방하는데도 점심 차리는 집에 가보면 제가 잘 먹었던 그 권사님 댁의 음식이 또 나오는 겁니다. 신기해서 그 권사님한테 또 물었어요. 지금 젊은 권사님인데. 이 음식이 날 따라다니네요. 그랬더니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안 가르쳐줍디다 뭐.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신방했던 집 권사님에게 전화했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갔었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뭐 그냥 점심 한끼 대접하면 되지. 목사 젓가락이 어딜 가나 어딜 많이 가나까지 조사해가지고 그거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저 마음으로 목회하면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나를 늘 유심히 봐야지. 그리고 그거 해드려야지. 그거 해드려야지. 평생 저는 비전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뭐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비전이 없었습니다. 뭐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데 저는 안 망했습니다. 제 비전은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 비전이죠. 하나님 칼국수 하면 그냥 칼국수 가면 되는 거고, 설렁탕 하면 설렁탕 하면 되는 거고, 평생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야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만 삽니다. 에서처럼 하나님 축복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세상 따라 살다가는 망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찬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 경을 여기다가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열심히 살면, 나만 성실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 없이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복에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받을 일, 복받을 집, 복받을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곳을 묵상하면서 겸손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살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